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아니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혼란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은 대선 30일 한 달을 앞두고 지지층을 누가 얼마나 더 강하게 결집시키느냐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일화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중도층 이른바 회색지대의 여론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면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 한 달을 앞둔 여야 대선 캠프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 민주당사를 연결해서 이재명 후보 쪽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아림 기자, 민주당은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당의 모든 자원을 끌어모으는 이른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민주당 조직본부는 현역 의원은 1만 명 이상, 원외 지역위원장은 5천 명 이상씩 지지 선언을 받아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현역 의원만 172명인 점을 생각하면 200만 명 정도의 지지 선언을 받아내란 겁니다. 오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전직 장차관 104명도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 지사를 하시면서 실적과 경륜으로 입증된 프로기사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 후계자가 아니라고 했던 이 후보는 진화된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4기 민주정부는 잘한 것은 승계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면서 새로운 것은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된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후보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이상돈 전 의원과 잇따라 만나면서 외연 확장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내일은 야권의 책사로 분류되는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사에서 TV조선 김하림입니다.